홍콩 개나리 파트를 심을 건데요. 앞에 지금 사나무가 보이죠? 이 그냥 이 나무만 봐도 봄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이 중에 하나이를 뽑아서 곳에다 심어주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지금 여러 아이가 심어져 있거든요. 어떤 아이가 좋을까요? 오, 이 아이가 제일 저 뿌리가 활짝이 안된것 같아요. 이 아이를 뽑아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나무를 뽑았는데요. 아직 실뿌리도 나지 않아서 뿌리 활짝이 썩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튼튼한 뿌리들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내리는 가을비를 몽땅 맞고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해서 지금 밤에 그 거실에 들어와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를 뽑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입장이 이렇게 건드리면 부러지는 연약함을 보여줘서 아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아이도 키가 크기 때문에 개나리 시리즈 중에서 제일 키가 높은 곳에 심어주겠습니다. 사랑무도 아우나와 똑같이 키가 잘안 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애가 타는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이좀 깊이 심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역시 키가 크기 때문에 마사를 조금 높게 쌓아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받침목을 해서 뿌리 활짝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사를 조금 더 넣을까요? 네,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만으로도 봄 같지 않아요? 됐습니다. 사랑목 끝났어요. 두 번째는 이 실크베이를 심어줄 거예요. 예, 봄에는 꽃이 피니까 꽃 같은 것을 하나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제 그 비를 맞고 오늘 낮에 계속 바깥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물마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가을이라 물마름이 잘안 되기 때문에 물을 줄때100% 흠뻑 주지 말고 한 7, 80%로 줘라 했던 구수님들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실크베이라고 산토리아가 심겨져 있는데요. 네, 산토리아는 그 입장에 그 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위에도 강하다고 그러고 뭔가 느낌이 봄을 위해서 너무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따로 심어주고 싱크베일만 저쪽에 봄 개나리에 심어주겠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가 실뿌리가 막 나고 있어요. 이제 후향창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가을에는 뿌리 활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역시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계절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흙을 더 넣어서 심어보겠습니다. 이 뿌리 윗부분에서 새뿌리가 나고 있으니까 흙을 높이 쌓아주고 마사는 살짝만 얘만 덮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사는 그냥 윗부분에 흙을 줬을 때 비물이 올라오지 말라고 덮어주는 정도 그렇게만 했어요. 네, 심어줄 아이는 이 중에서 한 아이가 될 건데요. 이 로망을 심어줄까, 킹 로즈를 심어줄까 갈등인데요. 로망은 꽃 모양이니까 킹 로즈가 나무랑 좀 비슷하죠. 목대가 길어서 킹 로즈를 심겠습니다. 이 아이가 뿌리 활짝이 안 돼서 일단 종이 이곳에다가 심어놨는데요. 여전히 얼음땡이네요. 여전히 얼음땡이에요. 뿌리 활짝이 안 돼서 심어놨는데 이 아이가 종이컵에 심겨져 있었는데요. 뿌리가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뽑아서 저쪽에다 심어줬어요. 종이에다 심어놓고 너무 물을 안 줬나 봐요. 근데 아직도 얼음덩이입니다. 이곳에 심어서 잘 자라날지 모르겠어요. 잘 자라났으면 좋겠는데요. 화분이 좀큰 듯해요. 그래도 그냥 심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제가 이 아이를 산게 아니고 사장님이 퍼포스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애들보다 애정을 덜 쏟았나 봐요. 애가 프리도 못 내리고 너무 미안한데요. 그래 가만히 보면은 그 홍룡얼 있죠. 홍룡얼 새끼 같아요. 아주 조그만 홍룡얼. 용아리가 굉장히 크면은 연봉처럼 커진다고 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 그 언니 누나쯤 되는 용아리가 너무 이쁘거든요. 제이 아이는
제가 그동안에 눈여겨보지 않다가 오늘 보니까 그 홍룡을 그 걸음마 막 하고 있는 애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마사토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이 학원에서 뽑아서 그 학원에 심어주려고 딱 뽑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애가 올 때보다 더 반쪽이 돼가지고 너무 불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 입원시켜줬는데 로데트도 살아나고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역시 병원에 있었습니다. 화분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좀 더 풍성하게 자라날 걸로 기대합니다. 화분도 완성이 됐어요. 벚꽃같이 예쁜 사랑무, 그리고 분홍색으로 변할 것 같아요. 분홍의 그 킹 루즈, 그리고 아주 환상적인, 매혹적인, 매혹적인 색감으로 변할, 실크 베일. 이렇게 새 아이가 봄입니다. 목자 필터가 완성이 돼서 라스트 신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킹로즈 이 아이가 계속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뭔가 이 무리에서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아이를 교체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큐빅 플러스트 우리 딸이 크리키보다는 보석숲 이 아이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우리 먼저 이 그 킹로즈를 화분에서 뽑겠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이쁘다고 감탄하는 큐비 크러스. 저는 곳에 이렇게 이파리가 꼬여있는 아이를 안 좋아하나 봐요. 저희 집에 블랙오크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도 저한테 엄청 가시를 받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잘 보살펴주지 않아서 하얗고 알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인데요. 그런데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블랙오크 이런 만큼이나 건강한 아이야. 네, 쿠비 크러스트 입장도 블랙오크하고 똑같이 반대로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예쁜지 몰랐는데 우리 딸은 너무 예쁘다고 그럽니다. 이 킹로즈는 이 목장길 딸의 화분보다 이 화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 밤새 이 아이를 목장길 딸에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다른 화분을 심어줘야 되느냐 고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자꾸 그려보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 화분을 심어줬을 때 이 포크스러스의 킹로즈가 더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밤에 일어나서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실천하니까 엄청 기분이 좋아요. 목장길 따라 화분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아, 이 아이한테 이곳이 완성 맛집입니다. 그럼 목장길 따라에는 큐비 크러스터를 심어보겠습니다. 큐비 크러스터 이 아이를 준비해볼게요. 저는 아이들을, 그 화분에 있는 아이들을 가져오면은 바로바로 분갈이를 안 해줘요. 그 사장님들이 그 아이한테 맞는 환경으로 기르고 있던 아이들이니까 좀 우리 집에 적응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화분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보고 화분을 만들어서 분갈이를 해주게 되는데요. 자, 크리스토는 여기 자국을 달려있어서 크리를 조금만 살짝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얘가 뿌리는 좀 잘라주고, 그대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크리크러스터는 이 형태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구가 하나 있어서 조심스럽게 흙을 담아봅니다. 먼저 흙부터 담아서 교정을 한 다음에 자구가 있는 부분을 조금 올려줘야 되겠어요. 유튜버님들의 그 영상을 찍으실 때 가끔 말이 없으시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하면은 말이 없어져 그러시면 아 저야말로 영상을 찍고 있으면 뭘 못해요. 그래서 끊어가기를 바라죠. 이 초차의 그 어쩔 수 없는 촌스러움인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마사만 심어주면 되는데요. 이 아이가 습관적으로 끼울어요. 이쪽 아이 로제트가 머리가 커서 이쪽 아이가 좀 눌리는, 힘에 눌리는 것 같아서 한쪽은 지지대를 해서 너 이쪽 아이한테 기죽지 마 해주고요. 얘도 마사토를 따라서 고정시켜줍니다. 이 아이 여기 그 자구, 아주 조금 자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는 또 마사토가 아이를 기죽이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살짝 들어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살짝 들어서 자구를 꺼내놨어요. 됐습니다. 헤비 크러스트 분갈이 완성됐습니다. 자, 식구가 바뀌었으니 가족사진 다시 찍어야 되겠죠? 자, 가족사진 실비 크러스트로 교체해서 다시 찍습니다. 킹유즈가 있을 때보다 뭔가 조금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개나리 봄 시리즈도 완성됐습니다.